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분이 좀, 그러니까 윤진숙 장관이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는 좀 측은지심이 갑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저는 보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예. 실제 나오는 자료 화면을 보았더니 기침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냄새가 나면 그 이렇게 막죠. 근데 그윤 장관 보니까 이제 꿉질하는 거 보니까 기침을 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보니까 그 자리에 윤 장관이 그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여수 지역구 의원인 주승용 의원. 이분은 보니까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니, 그럼 여수 지역구 의원인 주승용 의원, 뭐 건설 국토교통 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 이제 저기 전남 저기 주사 도지사 출마.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방진 마스크 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으면서 윤진숙 장관이 뭐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네, 몸살 감기 몸살 때문에. 감기, 기침, 독감이라 이렇게 막은 것 같고 뭐랄까. 문매를 때리는 건좀난 심한 것 같아요. 거기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윤 장관이 좀 낯이 원래 웃는 낯이더군요. 그 다른 데도 가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좀 뭐. 순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니,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집 가서 깔깔깔 웃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네네. 그뭐저 오늘도 보니까 그 처음에 강석구 위원장 등 당정협의 하면서 처음 인사할 때다 웃고 앉았다. 이제 카메라 들어오니까 이제 엄숙하게들 있는데, 거기서 뭐 대답하면서 좀 개면적은 웃음을 지었겠죠. 네, 그렇지. 개면적인 웃음입니다, 그게. 이게 바로 정확한 표현이 어색하고, 자꾸만 의원들은 막 마구 공격하고, 그러니까 개면적인 웃음을 지은 건데, 저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상 받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 이렇게 쓰면 약간 개면적인 웃음이 개면적죠. 나와요. 네, 나오죠. 태권도 같은 거 심사 같은 거 옛날 어렸을 때 봤을 때 저는 그거 하면서 웃음이 바로 나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렇게 웃긴지. 아니, 개면적인 웃음 네. 나왔다고 마치 무슨 흔히 보면 왕따 놓듯이 의원들이 그렇게 기자들인데 도매급으로 몰아치는 거 별로 그렇게만 보기 안 웃음 좋아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안 네. 좋아요, 보기. 조금 그런, 네. 물론 안 그래도 좀, 그래도 예. 윤진숙 장관이 조금 빠릿빠릿하게 할 필요는 있죠. 있죠. 사실 어제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무회의장에서도 좀 많이 질타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질타당하고 지금 윤 장관도 지금 뭐 정신이 혼비백산일 거예요. 네. 보면은 그것도 막 그런 대형 사고 난데 보면 그 원유 유출량도 보니까 뭐 205분지 1인가로 뭐 줄였고 거기다 특히 말씀을 또 잘못하셨더군요. 보면 1차 피해자가 어민이지 그게 왜지? GS 아니 말이 칼텍스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당장 아, 나 아니 진짜 그때 GS 칼텍스는 그러니까 가해자지. 기자들이 웃음을 가지고 문제 삼고 뭐 코막음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나는 사실 그거 너무 찬성을 안 하는데 옳지는 옳지 않다고 않다고 봐요. 보는데 1차 피해자가 GS 칼텍스고 2차가 어민이다.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죠. 바로 그런 부분을 짚어야 네, 되는 그런 거예요. 거는 제대로 짚고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저거는. 저런 걸 바로 짚어줘야 되는 것이고,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부분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웃음은 뭐 어쩌 이런 건 아니지.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뭐 깔깔깔거리고 뭐 파한대소한 것도 아닌데, 뭐 개면적인 웃음 지은 거 갖고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건 의원님들도 조금 뭐랄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 이제 실실 웃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허 그렇죠. 실실. 그지 실실 웃는. 실실 웃고 좀, 그, 뭐, 좀, 뭐, 이게 좀, 뭐, 네. 어색한. 아유, 웃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제일 보면 참 기분 나쁜 웃음은 어제 그저께 이석기 의원이 재판, 20년 구형 때렸는데, 검찰이 구형하는데 거기서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그 표정을 어떻게 짓죠? 저 한번 쳐보세요. 한번 그 표정이 난안 안돼 돼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야? 우리 박 부장관은 순수하죠. 순수합니까? 아니,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마치 보면 뭐 너무 존경하는 재판장님 흉내도 이래가면서.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런 웃음을 갖다 질타하는 건 좋은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의 그런 뭐 웃음이니, 뭐, 코막, 뭐, 재치기, 이런 건 아니라, 바로 1차 피해자가 GS 칼텍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잘못됐다.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좀 보니까 저윤 장관도 조금 뭐 후퇴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어민들에게 아니, 피해. 후퇴했더라도 이거는 질타를 받아야죠. 받고 이건 후퇴죠. 기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1차가 어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그래서 됩니까? GS 칼텍스하고 얘기를. 머리에 맞지 않는 감투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에 맞추면 돼요.
아, 뭐 머리를 크게 합니까? 아니, 그 머리 맞추고 중간에 뭐 끼어넣으면 되지. 아,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면 총리야, 전 장관 중에서 꼭 머리에 맞는 감투스면 몇 명이나 돼요? 옛날 인사할 때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와서. 아니, 그 몇 명이나 되냐고 지금 묻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딱 자기 머리에 맞는 모자 쓴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감투에 맞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는 부분이다.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자, 오늘 KBS 대변인은. 아, 요 얘기 하고 지나가요. 네, 요 얘기.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개각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